그 강남 마약 사건. 그러니까요. 그, 저, 막 나눠줬잖아요. 그, 음료수요. 음료수 나눠줘가지고, 그, 문제됐던 거인데, 이 본범이 중국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국 본범, 요거, 검거를 했어요. 오, 잡혔어요. 올해 4월 달에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이제 있던 놈인데, 우리가 이거 참 답답했거든요. 그때 그죠. 경찰청에서 얘기는 들었어요. 경찰청에서 중국 공안에다가 계속 협조 요청했었어요. 아, 이건 특별히 잡을 수 이것만큼 있게. 꼭 빨리 좀 해달라. 네네네네. 네, 중국 공안이 잡았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26살 먹은 이모 씨인데, 이모인데, 네. 요 친구가 드디어 8개월 만에, 4월달에 잡혀갖고 12월달에 이제 들어오니까 8개월 만에 네. 국내로 송환이 된 겁니다. 오, 진짜 이거 이거는 왜? 굉장히 빨리 처리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외국에 있는 이렇게 도주한 범인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여오는데 8개월이면 진짜 네. 빠른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잡힌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뭐 어떤 절차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저 선진국 그 유럽 쪽에서 검거가 되면 소송 걸고 송환에 관해서 그러면 1년, 2년 그저 유병헌 씨 딸내미 유섬란이 뭐 네. 그 친구들 들어올 때 2년, 3년씩 걸렸잖아요. 아우, 큰 그죠? 맞아요. 그런데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안 맥히거든요. 가히 쉽게 하면 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보면 26일 날 오후에 네. 그러니까 어제 그제입니까? 네, 그 정도. 엊그제 3일 전이네요. 네. 네. 오후에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강제 송환됐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바로 수갑 채우고 긴급 체포해버린 거죠. 네. 얘가 저 지난해 작년 10월에 중국으로 출국했대요. 아, 그러면 네.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 자식이 한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그랬으니까 한 6개월 6개월 만에 범행한 만에 거예요. 6개월 네. 동안 뭐 준비했냐면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국내외에 있는 공범들한테 필로폰하고 우유가 섞여 있는 이거 이른바 마약 음료 네. 이거를 제조해가지고 배포를 지시한 혐의 이게 아우, 본범이에요 이놈이 그렇죠. 이 사람이 다 예. 주도한 거잖아요. 요거 이제 줘서 학생들이 뭐 마시고 나면 그 예. 학생 집으로 전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네. 니 딸내미가 지금 마약 음료 먹었어 먹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지고 바로 저 마약 검사하면 마약 그 나올 저 나올 거야. 거야 나오면 그 감당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나한테 그 돈을 돈 얼마 줘 내나. 이러 이게 어디서 되먹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또 특히 또이 음료를 여기서님 속였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요 집중력 좋아진 공부 잘 되게 그러니까 하는 그거 음료라고. 파는 분들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게 4월 3일 날이란 거예요 작년 올해 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딱 거기 노린 거예요 아유, 학원가 정말 학생들 악질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가짜 시험 행사를 한 거예요 네. 음료 시음 행사를 해가지고 마약 음료를 이제 집중력 강화되는 네. 음료수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 13명한테 먹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과다하게 그타 있는 예. 상태에서 먹으면 저 쇼크사 쇼크. 사망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마약 복용했으니까 경찰이 신고한다면서 돈 뜯으려고 했던 건데 네. 어디서 이런 못된 방법을 그때 그러니까요. 이제 사건 나고 나서 경찰이 중국에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저 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수배 내려서 추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적색수배 이거 이 효과보다는요. 이거 사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요. 우리 관내 적색수배에 있는 사람 날라오기는 해요. 우리 관내에 적색수배 떨어진 외국인이 있다 하고 날라오면 이렇게 그 형사과 사무실 여기다가 딱 붙여요. 붙여. 예. 그 붙여놓고 이제 수시로 보게 하는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추적 잘안 해요. 그치, 또. 지금 국내에서 나한테 배당된 사건 하기도 바쁜데 외국 보고 사건이니까. 그거 집중적으로 쫓아다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그냥 아무래도. 참고하고 수사 과정에 저런 게 저런 놈이 혹시, 걸리면 예. 잡아들이자. 다만 이제 들어왔다 나갈 때 얼굴 한 번씩은 꼭 보고 가는 거지. 내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해. 들어올 때 얼굴 한번 보고 사무실 들어올 때또 나갈 때 얼굴 한번 봐라. 계속 보다 보면 그 얼굴이 그 눈에 뇌리에 딱 익어가지고, 박히거든. 예. 그런데 이제 형사들이 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김복주는 눈 특징만 보고, 홍유지는 코 특징만 콧구멍 보고, 보고, 뭐 그건 지가 알아서 그볼 거지만 하여튼 네. 사무실 들어올 때 한번 보고 나갈 때 한번 보고 하면 하는 과정에서 지가 이제 포커스 준 지점을 딱
막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있다가 수사 과정이 어? 어디? 누구지? 아 이거! 이렇게 네. 해서 그 채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수배 내렸다고 그래서 적색수배 받은 그 다른 나라의 지역에, 그 경찰이 예, 예. 그걸 집중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려면. 예, 예. 그 치안 활동하다가 우연히 많이 검문검색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 들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네. 그거는 기대를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네, 적색수배 네. 보내면서.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주중대사관에 있는 경찰 주재관을 통해서 중국 공안부와 한라인을 가동했다. 아. 어떤 면에서 보면 비공식 같은 공식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공유를 한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후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후배들이. 제가 외국 나가면 그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그 경정 경감급이 나가 있어요. 네네. 경감이나 경정급이 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끔씩 가면 그 후배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 나가면 네. 요 친구들은 이제 영사야, 영사. 그렇죠. 그 이제 그 치안 관련 영사지. 그러니까 네. 경찰청에서 중국으로 나가 있는 중국은 여러 군데 있어요. 상해도 있고 뭐 큰 도시에 넓으니까 예. 영사관에 예. 경감 경정급이 쭉 깔려 있어요. 근데 거의 경정일 거예요 요즘에. 네네. 그런 이제 직접 전화를 한 거지, 저 날린 거지. 그쪽 경찰청에서 예, 예, 예. 주재관한 그 경감 네. 경정한테 야 이런 거 있는데 그 긴급히 잡아야 되는데 너 중국 공안하고 친교 관계가 어떠하냐? 요거 물어봐요. 근데 중요하죠. 그 당연히 거기가 있는 영사는 그 경찰서 있는 그 실무자 계장 과장급들하고 술도 좀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친분 관계를 좀 맺어서 끈끈하게 만들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네네. 공식 같은 비공식이 있어요. 어? 아 이거 좀 도와줘. 본국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야 이거 진짜 죽겠다. 좀. 내가 여기서 치안 뭐 이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 네네. 야 그 친구 브라더 하면서 좀 도와줘. 어? 오케이. 야 그 저기 인적장 대봐. 이게 사실은 효율적이거든요. 그죠, 맞죠. 근데 범인 건거에는 공식 비공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잡을 수 있는 잡아야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주재관을 통해서 공안부하고 한 라인을 가동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건 공식 같은 비공식, 비공식 같은 공식 그래요. 예. 한 라인을 가동해 갖고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내면서 네네. 공유를 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예. 잡고. 예. 그러면서 또 윤희근 그 경찰청장이. 네. 그 친서를 공안부에다 또 보내기까지 해요. 직접. 아, 인터폴 적색수배 했지만 이거 진짜 빨리 긴급하다 우리 입장에서. 요즘 좀 더 신경 써달라. 네네네. 이렇게 친서를 공안부장한테 또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요게 검거가 빨리 돼가지고 8개월 만에 온 거예요. 이거 빨리 온 겁니다. 엄청 빨리 온 거죠. 요 놈은 그 저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날 거기 현지에서 그냥 지린성에서 바로 잡혔어요. 그냥 잡히기는.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 빨리 잡힌 거지. 그쵸. 52일 사건 만에. 사건 발생 저 52일 만에 잡혔으니까. 그 빨리 잡힌 거죠.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잡은 거야. 네네네. 지린성에서 네. 그 의심처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 즉시 그냥 던져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 절차는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국 간 송환을 위한 협의를 거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제 이제 받아온 거예요, 이놈을. 네네. 뭐, 저, 신병 인도 관련돼가지고 뭐 이 인터폴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상당히 애를 썼네요. 이거 빨리 저 데리고 오려고. 그렇네요. 요 놈은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속된 말로 우리말로 박살 내놔야죠. 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죄를 저도 이런 식으로 지냐고. 그 부모 마음 애타는 부모 마음 이용해가지고 또 그리고 마약 먹은 아이들은 무슨 피해냐고요. 그리고 걔들 치료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 중국에서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내쫓은 거예요. 너 나가. 꺼져. 그럼 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거. 그러니까 편하게 한 거지. 지린성 연길시니까 조선족 많은 데로 도망갔네 이 새끼가. 그렇네요. 예. 그래서 바로 호송팀까지 글로 보냈구만 아예. 아예. 거기. 갈 때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포장해서 들고 온 거예요. 여기 한국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이제 포장 그 상자 껍데기 까고 알맹이 주워가지고 간 거지. 그러네요.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저 한국에서 그 제조한 거 갖다 막 날른 길시 있었잖아. 25명 네, 그놈 등등 다 구속해서 해서 길가 그놈은 이미 징역 15년 받았었어요.
국내에서요. 네, 선고받았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한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이놈이 주범이잖아요. 이가 이놈이.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공범 15년보다는 더 나오겠죠.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맞는 거죠. 예, 네. 이런 놈들은 사실 이거 진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교수님 근데 교수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는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학생이었으면 저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중력 좋아주는 음료 공짜라고 네. 그러는데 먹겠지.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가기가 네, 조금. 내 말이 나도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도 드셨을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아 내가 이제 이 얘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지라시 나눠주는 사람이 있죠. 네, 맞아요. 그게 알바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 알바 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이거 들고 막 주려고 그러는데 본 적도 안 하고 아, 됐어요. 이러고 가버리면 나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 저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나눠주고 알바비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빨리 나눠주자. 빨리 다 이거 헤어져야 되는데. 본인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계속 추운데 들고 떨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받아가지고 조금 와서 버려요. 예, 맞아요. 거기 또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근데 이거를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를 고용한 사람 측에서 또 감시한대요. 수시로 보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갖다 쓰레기통에 몽창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다 나눠줬다고 네네네.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진짜 제대로 서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지를 살핀대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알바하시는 분들 고충 생각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도. 맞아요. 좀 뭐 불필요한 거 압니다. 날 쳐 죽겠는데 들고 가면 또 뭐가 곤란한 쓰레기통도 요즘에 우리나라 없잖아요. 이거 버리기도 애매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귀찮아서 안 받으시는데 받으셔서 그냥 구겨갖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안 보시더라도 맞아요. 넣어놨다가 적당한데 쓰레기통에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알바해서 그 시간에 거기 서서 추운데 길거리에서 떠는 분 생각해서 맞아요. 지라시 나눠주는 거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특히 식당가 가면 어머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꼭 받아요. 그거. 저도요. 어떤 경우는 나는 안 주더라고 또 기분 나쁘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놔주는데 내가 안 받을 것처럼 생겼나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안 주는 경우인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 난 받아와요. 그거는 이게 좀 팍팍한 세상에서 맞아요. 네. 약간 좀 서로를 좀 배려하는 네.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100% 저 홍 박사나 저는 먹었을 거야. 여기 아마 우리 PD들도 다 드셨을 거 집중력 좋아주는 거 뭐 어쩌고 하면서 나눠주면 다 마셨을 거야. 그리고 필로폰 한 잔씩 먹은 거지. 그렇죠. 맞죠, 교수님.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요. 나쁜 놈 새끼 13명이 학생들이. 아이들 말이 미성년자 그. 그러니까요. 이 자식은 아주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 15년 이상은 이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15년이니까. 네. 그 저 공범이 한국의 공범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그놈이 주범이잖아. 중국에 있는 이가 이놈이. 네. 그 주범은 더 나와야지 맞죠. 맞죠. 예. 네. 근데 뭐 이제 최종 형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